네, 4.3 때 한라산은 중산간 주민들의 집단 피난처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생존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주민들의 산속 집단 피난처를 비롯한 유적지 18곳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계엄령과 중산간 소계령이 내려지면서 마을은 한순간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토벌대를 피해 마지막 선택지인 산속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오름과 바위 구린 괴에서 생활했던 흔적이 일부 남아있지만 산속 피난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조사의 불모지였습니다. 지난해 애월읍 노로오름 일대 격전지와 집단 거주지를 확인한 데 이어 한라산 국립공원 4.3 유적지 실태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생존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라산 서북부 지역과 관음사, 어승생 일대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오라리와 2호, 노영리 주민들의 피난지를 비롯해 4.3 유적지 18곳을 발굴했습니다. 주거지 터와 당시 사용했던 숟가락이나 그릇 조각, 농기구 같은 생활 집기들이 발견됐습니다. 무장대 훈련장이나 토벌대 주둔지에서는 총알과 무기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4.3 유적지는 관음사 군 주둔지나 수학 주둔소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된 한라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유적지 조사가 착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뭐 금단의 땅인 것처럼 되어버린 국립공원 안에는 조사를 전혀 못 해봤었거든요. 그 현장들을, 그러니까 생생한 현장들이죠. 그 4.3의 무장대의 활동지, 그 다음 우리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 이런 곳들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 유적지 조사는 산속에서 대립했던 토벌대와 무장대, 그리고 피난민들의 당시 역사를 규명하는 4.3 추가진상조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한라산 동북부와 서귀포시권 조사는 시작도 못했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언해줄 생존 주민들도 대부분 고령인 만큼 한라산 4.3 유적지 실태조사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